찬, 꽉 찬. 지금 못 들어왔니? 쟤들 번호표 번호표 뽑으라면 이제 두 자리 나왔어. 두 사람만 들어오셨다. 여기 두 자리, 예, 안석 두 자리 남았어. 야 예. 들어오고 싶어. 네. 번호표 뽑았죠, 조산. 어쨌든 이게 큰 마을이다 보니까 예. 저희 프로그램이 온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예.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우리 동홍동을 대표하는 우리 가수들의 노래를 지금부터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가번호 1번입니다. 무인도 불러주실 김순자 여사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음장 박자 깔끔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일 하십니까? 예, 올장에서 과일 팔고 있습니다. 아, 과일 가게. 예. 오늘 올장 아닙니까? 오늘은 표선장 보고 왔습니다. 아, 맞아. 노래 부르려고 일찍 왔습니다. 표선장 갔다네. 예. 손님들만 왕신디 나 오늘 노래 자랑 가야 되니까 아, 치환 씨 거 돈 그냥 이러고 와. 예, 앉지 마 참. 아이고, 오늘 본 거 돈 여기 들었겠네. 조금밖에 없어요. 그 아니 그 무사 놈이 돈을 그거 아 고객이 호군게 아 이게 그 궁금하잖아 호막호막호막 아니 그, 아 이게 아니 놈이 이제 장부를 그걸 참았잖아 저 이거 줄이 주는 거 아니고 아니 이거 어쨌든 저 돈도 많이 보시고 예 돈 벌면서 또 그냥 하면 저 즐거워야 장사 잘 되니까 맞아. 노래 흥얼흥얼 노래 잊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 카메라 보면서 가족들에게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한마디 가족 우리 아들 딸은 육지 있고요. 나를 내팽개쳐 보니까 여보 사랑해요. 아 내팽개쳐 보니까 여보밖에 없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왔는데 그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에 서러운 눈물 서산 넘어간 척 뒷모습은 우리 저 뽀빠 이상용환 씨. 오 완전. 네. 그리고 여기 부황도 뜨셨네요. 네. 목이 안 좋으셔가지고. 아, 무슨 일 하십니까? 택시. 아 운전하니까 진짜 운전하시는 분들 와 이런데 막 여기 막 결리고 또 중간에 간혹 이제 형처럼 이상한 사람 태우면 또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만이만 그래서 나만. 근데 이 저 운전하시는 분들이 노래 잘하네. 그죠? 예. 왜냐면 계속 노래 듣잖아. 예예. 예. 그때 딱 보니까 시작하자마자 앞에서 아이고 잘 냄새가 잘 냄새가 헬스 합니까 헬스? 예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아 헬스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한 40년 했습니다. 이야 40년 예. 그저 운전하시다 보면 힘든 일도 많지만 또 보람 있을 때도 있죠? 예예 예. 어떨 때 나는 아 그래도 내 직업을 자랑스럽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손님들이 타시면은 우리 운전수에 내몰리지 않은 사람들 아 예. 맞아 고생이 힘쓰다. 예. 예, 이 말 한마디에 싹 늘어지면 그 애 부인한 것도 못하고 서져버려. 맞아 맞아. 예. 소감수다. 그리고 소감수다. 내릴 때 소감수다. 예, 소감수다. 예. 예. 그렇지. 앞으로도 안전운전하시고 네, 노래 예, 흥얼흥얼하면서 즐겁게 하루하루 예. 보내시기 바랍니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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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래 참 잘하신다. 예.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아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세 감사합니다
사람이 있어 오늘은? 저는 사실은 그 이 노래 자랑할 때 네. 땡 하는 거에 따라서 일건비를 받습니다. 아. 그래서 혼 사람 땡 할 때마다 3만 원씩 받고요. 네, 우리 열심히 응원하신 분들에게 고맙다고 인사 한번 해도. 예, 앞으로 저기 제가 그 동흥동 그 재향군인의 여성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예. 그 저기 동흥동을 위해서 단체장들이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어르신들도 단체 그 단체에서 무슨 행사나 있거나 이런 때 있으면 많이 와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마을을 위해서 앞으로도. 다들 가수만 나오는 이거 없어요. 예. 어때 노래 요새 동홍동은 무슨 노래 가수들만 네. 사람 서 막 저 어디 민요형 뭐형 배우래 댕김째나 뭐 취미로 그냥 취미로 그자 허이 아 배웁니다 이게 좀 우리 봉우리 봉사단이라고 봉우리 봉사단 네 그래가 아 이 봉우리 쪽에만 가서 노래를 하는 거 아니요 우리 요양원에 예 한 달에 두 번씩 거기 가서 이제 어른들 노래 불러주고 예예 예. 어른들이 그, 막 좋아합니까 좋아하죠 그 요양원이나 이런데 얼마나 외롭고 적적 예 그래요 그러니까 가서 우리 옷만 좀 한복만 화장 예쁘게 하고 한복 입고 기념일에 가면 찾고 지금 기자 그거는 예 할머니들이 좋아하거든 아, 아이고 나도 옛날에 저쪽 계신디 고안하신디 아이고 곱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예. 만약에 내가 신이라면 신 한 줄만 읽어도 눈물이 핀돈 시를 썼을 거야 달이 가도 해가 가도 장마번이지 난 이미 그리운 내 사랑 보고 싶어 얼거린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악단을 소개하는 이제 저기. 아이가. 이걸 아니 소개 고마워요. 소개를 안 하니까 아까 부터 이걸 원래는 오금 우스봉 물주 이걸 이제는 저 옆에 형도 원래는 바바방 영 나갈 건데 그냥 혼번에 방. 아까는 하던 베베뱅 할 건데 그냥 베뱅. 호식 줄여버려. 호식 줄여버려. 나 그걸 나 아이고 무서운 게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 MBC 전속악단 김용영 악단을 소개합니다. 원래 저희 제주 MBC 악단이 6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60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정년퇴직. 김명만 그렇습니다. 두 명도 내년 상반기에 완료 퇴직입니다. 6개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 이제 MBC 악단은 얘만 남게 됩니다. 얘. 나이는 아직도 정년이 40년이 남았기 때문에 기계가 이제 혼자 당신께 사랑을 받기 위해 이 세상에 내가 왔어요 마차붐이 손끝이 맞아요 꼭 깔아주세요 아이 좋아라 야 이거 아니 여름은 노래도 잘하지만 나 봤나 손 손이 네. 영 나가면 촌스러운 거거든 이게 쭉 나가면 촌스러운 거라고 이걸 가기 전이 좌불 의상도 의상 나가면 보나니 틀릴 때다 다른 사람보다 이 형 의상 형 뒤로 아 그거 의상 하고 또 머리도 옆에도 보나 행와서 행완 미용 씨 갔다 왔어 예 미용실 원장 아 미용실 원장
저번에 미용실 갔다 왔대 됐잖아. 그치. 미용실 갔다 왔지. 내가 아침에 출근했다 그리 갔다 온 거지. 자, 개구쟁이. 자, 다음 가수를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가수는 아, 이번에는 기타 치면서. 기타를 치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을 불러주신 네. 윤치호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어두운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그대를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박수! 아, 박수 주세요.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예. 나를 두고 어디 가나 무정한 미망 떠나는 밤장 기적이 울 때 사랑한단 말해볼걸 이제와 무슨 소용이야 내가 바보야 내가 바보야 잡지 못할 내가 바보야 감사합니다. 아 이로써 여기 이로써 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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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눈물 날 뻔해 이게 마지막으로 내가 바보야 내가 바보야 내가 바보 이거 끝나니까 인사하고 나오지 말걸 내가 바보 어떻게 방송국에 나왔니 이걸 해주시 나오지 말걸 어느 마을 대표로 나올까 우리? 동동 이통 경로당 대표. 네, 우리 이통 어르신들 어디 계세요? 여기. 어? 우리 이통 조근년. 조근년. 이통의 조근년. 저는 막내입니다. 막둥이. 아, 막둥이. 조근년. 조근년 몇 살? 몇 살? 74년. 28 청춘이 아니고 27 청춘. 74년생이라. 아 근데 74년 얘기네요. 얼굴은 부사경 박사. 47년. 아 47년. 아, 47년. 47년 개개. 개가 그 고치 들었으면 74년. 74년. 에 어지러워. 청춘이 아니고 72세니까. 내가 바보야. 물어보 내가 바보도 바보야. 나가 부사. 물어마신 거. 예, 우리 동홍동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막내가 인사드렸습니다. 막내가 인사드려. 네. 여러 번째 손님, 네 한순현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순여, 순여. 아이, 성. 아이. 야,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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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이제 일어서 걸어 나오지도 않았지. 너네만 시작 할머 이제 일어서신데 그때 이걸 이쯤 올 때 시작해야 될 거 아니오? 아니야 할머 소견한 아 일어서지도 않으신데 바바바바바바바바 삼촌이라고 마음 속에들 노래 잘하는 조업대가 이제 조라 허리 아파네 나 여자기도 침 맞고 해도 이걸 허리를 오리지 못해
참 나가 작년 거지만 해도 바디 댕기고 일당 벌레 댕기다 이제 허리 옷고 다 파면 이제 가지도 못하고 노래나 오나 해보카네 하는데 아 나 이름 거지리나니 이리라 사는데 한순년이 망하는 못하기도 하니 아이 그게 말을 안 해도 그렇지 시작하자마자 빨리 나와라 허리를 이글이글이고 해와 사는거지 이제 해라 이제 시작 망하는 못하기도 하니 안녕하세요 한순이입니다. 그 댄스지, 댄스, 댄스, 댄스. 나이가 들수록 격한 운동은 하면 안 돼요. 내가 손만 영 왔다 갔다 하니. 아 이것도 운동도 이것도 운동.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 이거 이거 해지카 이거 가슴이 탕탕탕탕탕. 자자자. 연세가 84. 와 84. 돼지띠. 예. 돼지띠 돼지띠. 아, 84. 야, 난 우리 어몽 처음 나올 때 머리 아팠. 이디왕 상은에 노래하는 것도 아이고 허리 아픈 것도 그렇고. 나 해볼까 해. 나 해볼까 해. 야, 야 너 해봐. 나 또 고쳐 봐. 다음은 여러분 제 참가자 한순년님 모셔보겠습니다. 바라밤밤 바라라라란단단 단단다라라라. 역고지 와신디 네. 목소리는 비 어허허난 강연해 비어는 낙동강에 목소리는 20살 30대 30대 야. 30대 아니 아이 목소리가 너무 젊으시다 진짜 운동도 안 하고 운동 운동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네. 운동은 그저 노래할 때 비 오는 아 최고 최고 너무 젊으시다 아이고 여든 넘으신데 이렇게 젊어 깜짝 놀라가지고 깜짝 놀래서 아이들한테 어멍 잘 있다 행운해 큰 소리로 시작 야 야 하지 마라. 나 아직 허리만 아프지 목은 서른 살이다. 자, 해보세요, 해보세요. 시작. 영인아. 영인아. 영인아, 잘 나 잘 있습니까? 건강하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사이 잘 내기라.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 1등 1등 예, 예. 어머니 예예예 예. 나 많이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그 한마디 남기고 떠난 사람 거들피리 불던 내 고향 시내가에 무지 뜨면 징검다리 건너서 이미 돌아온다고 두근두근 설레는 가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노인대장님 우리 저 더욱더 행복한 마을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노인대장님 모셨으니까
동홍동 만세! 만세! 크게 외칩니다. 마무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 옆에 계신 분들 먼저 손잡고. 손잡고. 네. 어차피 아까 1등은 저 아까 우리 저 누구일까? 현순이 어머니로 결정났어. 예. 자, 우리 앞으로도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동홍동. 동홍동 만세! 만세!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